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이제 천수경 이제 관세음보살님의 10대 원에 대해서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무대비 관세음 원화 속지 일체법, 즉 원컨대 속히 일체법을 알아지이다. 그리고 또 원화 조득지혜안, 원화건대 지혜 안을 속히 얻어지이다, 지혜의 눈을 얻어지이다까지 얘기를 했었고요. 오늘은 이제 나무대비 관세음 원화 속도 일체중 해서 대자 대비하신 관세음보살님께 귀의하오니 원화 속도 일체 중 원컨대 일체 중생을 속히 제도하여 지이다 하는 부분입니다. 이제 관세음보살님의 10대 원이라고 하는 것은 곧 내가 바로 관세음보살이고 내가 바로 부처님이기 때문에 이걸 자꾸 이렇게 저기 멀리 부처님이 계시고 보살님은 저쪽 어딘가 계시고 나는 어리석은 중생일 뿐이라서 내가 저 부처님에게 저 보살님께 가까이 가겠다, 그리고 그분처럼 닮아가겠다, 아니면 그분에게 기도하겠다, 그럼 그분이 나에게 와서 가피를 내려주시겠지, 이런 식으로 불교를 믿으면 아주 낮은 수준의 그 초보 유치원 수준의 불교밖에 믿지 못하면서 평생을 그렇게 둘로 나눠놓고 저 위에 계신 부처님에게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하는 기도밖에 되지 못합니다. 그걸 이제 기복 불교라고 하죠.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타파해야 될 그 이 공부의 자세입니다. 결국에는 불법의 핵심은 불이법, 중도라 그랬어요. 불이 중도. 그 말은 뭐냐면 저 바깥에 계신 부처님, 바깥에 계신 보살님이 아니고 오로지 불이법이라는 게 둘이 아닌 진리란 소리예요. 즉 이 쉽게 말해서 부처님께서 깨닫고 보니까 무엇을 깨달았느냐? 아, 나 따로, 너 따로, 깨달은 사람 따로, 못 깨달은 사람 따로, 잘난 사람 따라 못난 사람 따로, 이 세상 삼라만상이 다 따로따로인 줄 알았는데 깨닫고 보니까 동체 대비심, 즉 동체, 온 우주 전체가 한 몸이더라. 하나밖에 없더라. 하나의 진실, 하나의 부처. 그러니까 법신이라고 하죠. 법의 몸, 즉 온 우주 전체가 하나의 부처님의 몸이더라는 겁니다. 즉 내가 바로 부처고 저 바깥에 있는 분이 부처가 아니라 내가 바로 부처고 내가 바로 보살이고 온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남이라고 생각했고 내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던 그 모든 사람이 나와 둘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둘이 아닌 하나, 하나의 존재이더라. 이게 불이법입니다. 둘이 아니다. 그래서 불법을 가장 지혜롭게 잘 공부하는 자세는 자꾸 둘로 나눠놓고 나는 저쪽으로 갈 거야, 저기 부처가 있으니 난 그쪽으로 가야 해, 이런 식으로 믿으면 아주 낮은 수준의 불교에 빠져서 평생을 그 기복의 늪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자세는 경전에서 나오는 모든 방편들을 읽을 때 이게 방편일 뿐이구나, 이 방편은 핵심은 낙처라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즉 경전에서 얘기하는 낙처, 얘가 가리키는 바가 뭔지를 알아야 된다.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 경전이라고 하는데 이 경전이 달을 가리키는 줄 알고 달을 봐야지 자꾸 손가락만 보면 안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관세음보살님의 10대 원이 나올 때도 아, 관세음보살님은 저런 10가지 원을 바라셨구나, 대단한 분이네, 이럴 게 아니고 내가 바로 관세음보살이니까 내가 바래야 할 10가지 원이구나, 이렇게 이제 마음을 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세요. 관세음보살님의 세 번째 발언이 뭐냐 하면 원화 속도 일체 중이에요. 원컨대 내가 속히 일체 중생을 구제하여 지이다, 제도하여 지이다. 왜 이런 발언을 보살님들은 이런 발언을 세울까요? 일체 중생이 나와 둘이 아니기 때문에 나를 구제하는 게 일체 중생을 구제하는 것이고 일체 중생을 구제하는 것이 곧 나 자신을 구제하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기 때문에 둘이 아닌 하나이기 때문에 일체 중생 구제하는 게 바로 나를 구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발심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내 옆에 있는 한 사람을 구제할 때 그때 내가 구제가 됩니다. 내 옆에 있는 배고픈 한 사람에게 밥을 사줄 때 내가 앞으로 밥을 굶을 일이 없어지고요. 내 옆에 있는 힘들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한 사람에게 그 사람 고통을 들어주고 고민을 들어주고 고민을 해결해 줄 때 나의 괴로움이 사라져 갈 확률이 높아집니다. 왜? 너와 내가 둘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행하는 게 곧 나 자신에게 행하는 것과 똑같아요. 남들에게 복을 지으면 내가 복을 받습니다. 남들한테 따뜻한 말을 하면 나는 세상 사람으로부터 따뜻한 말을 듣습니다. 남들이 힘들 때 구제해주면 내가 힘들 때 나를 구제해주는 사람을 당연히 인간으로서 만나게 되죠.
업에 대한 과보로 받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일체 중생을 제도하는 것과 나 자신을 제도하는 것이 전혀 둘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갈 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게 바로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리석게도 이걸 이제 아상, 에고, 이기심이라고 하죠. 나만 잘 되겠다. 상대방은 어떻게 되든 나만 잘 돼야지 하는 생각을 가지면 이 세상으로부터, 진리로부터 외면받습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둘이 아닌 하나인데 나는 나라는 걸 내세워놓고 내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 하는 이기심을 내니까 진리와는 전혀 거꾸로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리로부터 외면받을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외면받느냐?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 하고 내 것만 챙기면 점점 내가 가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으로부터 외면받으니까 세상이, 우주법계가 나를 부자로 못 만들어줘요. 세상 사람들에게 사랑을 못 받게 만들어요. 내가 나만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내가 정말 잘났고 내가 정말 행복하면 된다, 남들을 도울 필요 없다 이런 생각으로 사는 사람은 세상으로부터 외면받을 수밖에 없는데, 거꾸로 나도 행복해야 하지만 내 주변에 나와 인연 맺은 사람을 행복하게 해야 하겠다. 오늘 내가 누굴 만나든 내가 만나는 사람이 나를 만남으로 인해서 조금이라도 기쁘고 행복하면 좋겠다. 이런 발심을 하고 발언을 하는 것이죠. 이 관세음보살님의 발언처럼.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무제칠시라는 말도 있듯이 보시라는 게 막 돈을 베풀어 주는 게 보시가 아닙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게 보신데 아주 간단하게 행복하게 해줄 수 있거든요. 그냥 만나는 사람에게 환하게 웃어주고, 야 요즘에 얼굴이 밝아 보인다 칭찬해주고, 예뻐 보인다 해주고, 항상 이렇게 작은 거라도 이렇게 표현해주고 칭찬해주고 찬탄해주고 그러면 그 상대방이 얼마나 기뻐요? 그러면 내가 이 사람을 만날 때마다 기분이 좋아진다고 느껴요. 상대방은 나를 만날 때마다 기분이 좋아진다고 느끼니까 상대방은 나를 마음속에서 얼마나 좋아하고 얼마나 만나고 싶어하고 나를 돕고 싶은 마음이 막 절로 들지 않겠습니까? 그 사실은 우리가 오히려 대단한 뭐 막 도움을 주면 오히려 부담스럽잖아요. 그걸 갚아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그 오히려 가볍게 내가 할 수 있는 따뜻한 말 한마디로 보시하고 따뜻한 웃음으로 보시하고 그럼으로써 모든 사람에게 내가 행복을 전해주고 그 사람이 힘들고 괴로운 것들을 해결해주는 마음을 내는 것, 그게 바로 나를 구제하는 것이고 곧 일체중생을 구제하는 것이고 그 둘이 아닌 하나라는 것이죠. 그래서 원컨대 속히 일체중생을 내가 구제하기를 바람합니다라는 발심이 강력해질 때 이게 가능해지는 현실로 바뀌거든요. 그러면 이게 가능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밝아지고 내가 구제가 돼야 내가 일체중생을 구제할 수 있는 힘과 지혜가 생겨요. 그러니까 일체중생을 구제하겠다라는 발심만 하면 내가 구제가 먼저 돼버립니다. 내가 구제가 돼야 남들을 구제할 수 있는 힘과 지혜가 생기니까. 그래서 이타적인 발언은 곧 나 자신을 위한 발언입니다. 어떤 분은 이런 표현을 했어요. 남들을 돕는 거야말로 어찌 보면 가장 이기적인 행위다, 이런 표현까지 썼어요. 즉 남들을 돕는 게 곧 나를 돕는 거니까. 그 진짜 똑똑한 사람은 남들을 돕는 게 나를 위한 가장 최고의 보시라는, 나를 위한 일이라는 걸 안다는 것이죠. 다음에 이제 바로는 뭐냐면 나무 대비 관세음 원화 조득 선방편입니다. 원컨대 나무 하면 귀의합니다 이 소리를 했어요. 대자 대비하신 관세음보살님께 귀의하오니, 원화 조득 선방편 원컨대 내가 좋은 방편을 어서 얻어지이다. 즉 일체 중생을 제도하려면, 일체 중생을 제도하여지이다, 제도하려면 내가 일체 중생을 제도할 수 있는 방편 힘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방편의 힘, 방편력. 즉 이 사람이 지금 뭐 때문에 힘들어하는 줄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이 사람의 지금 갇혀있는 그 부분을 내가 풀어줄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방편의 지혜, 이게 필요한 것이죠. 지금 당장 배가 고픈 사람에게 부처님 가르침이 훌륭하니까 배는 지금 고파 죽겠는데 부처님 가르침을 자꾸 얘기하면 그 사람 배고파 죽겠는데 그게 들리지 않겠죠? 그러면 방편을 써서, 아 부처님 법을 얘기해 줄 게 아니고 일단 밥을 줘야 되겠구나, 밥을 줄 줄 아는 방편의 힘. 또 이 사람은 지금 마음에 상처가 있다, 그러면 그냥 무작정 뭐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방편으로 이 사람에겐 어떤 방편이 필요할까. 그래서 사실은 이런 방편에 있어서는 기복 불교도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지금 힘들고 막 고되고 지치고 막 죽겠는 사람에게
현실을 어떻게든 막 타개해야 되겠다라고 막 너무 힘든 사람에게, 너무 몸이 아픈 사람에게 그냥 무조건 부처님 법문만 들려주는 것보다 열심히 기도함으로써 병을 나을 수 있으니 일단 열심히 기도해서 병을 낫고, 또 열심히 기도해서 수능 시험 봐서 일단 당장 아들, 딸 대학부터 일단 보내고 나서 정신 차리고 그러고 마음 공부 시작합시다. 그러면서 뭐 수능 기도도 하고 이러느라고 이제 불교에서도 방편에 기도가 있는 것이죠.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방편을 무조건 잘못됐다, 나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방편을 하더라도 결국에는 내가 방편이라는 뗏목을 통해 저 파라미타 해서 저 고해 바다를 건너가는 게 목적이지 뗏목 위에 난 평생 머물러 앉아 있겠다, 그건 어리석은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의 방편을 보면 아 손가락이 저길 가리키고 있으니까 저길 봐야 되는구나 하고 저길 봐야지, 이 손가락만 평생 보고 있으면 달은 죽었다 깨어나도 못 보는 거죠. 그래서 방편은 필요할 때 그래서 임시 방편이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방편은 임시적으로만 필요하다. 그리고 방편 가설, 방편 시설 이렇게 해요. 방편은 가짜로 잠깐 만들어 놓은 뗏목에 불과하고 손가락에 불과하다는 소리예요. 기복불교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게 방편임을 알아야 한다. 그러면 방편은 쓰고 나서 버릴 때 버릴 줄 아는 게 방편이에요. MC로 쓰고 버리지 못하면 그건 진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기복불교에 30년, 40년 투신하는 사람들 있죠? 내가 생각하는 불교, 이게 불교야라고 생각해서 그거에만 30년, 40년 투신하느라고 진짜 부처님 가르침 핵심을 전해줘도 욕을 해요. 욕을 하고 그건 불교가 아니야, 이게 불교야 하고 그 방편에만 막 집착해 있는 사람들은 평생을 시간을 허비하는 거예요. 방편은 잠깐 쓰고 버려야 됩니다. 3, 7일이 됐대. 그래서 3, 7일 기도, 100일 기도 이래 하는 게 이때만 유효하다, 유효 기간 동안만 하고 딱 버려라. 참회 기도 뭐 길게 막 평생 참회한다는 사람이 제일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죄 지은 게 있는데 평생 참회하겠다는 사람은 죄 지었다라는 생각을 평생 강화시키며 죽을 때까지 참회만 하고 살면 그 죄의식 얼마나 강화가 되겠어요. 그런 기도를 하면 안 돼요. 참회 기도 3, 7일, 7일, 3일 하고 딱 끝내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참회 기도는 길게 하지 마라 이럽니다. 왜? 그건 방편이니까. 사실 본래 참회할 게 없어요. 죄를 지은 과거는 이미 지나갔잖아요. 지금 내 눈앞에 어디 죄가 있습니까? 죄가 본래 없기 때문에 천수경에서 죄무자성 정심기 죄라는 건 본래 없어서 마음 따라 일어날 뿐이다. 마음에서 죄의식이 사라지면 죄도 없어진다라는 말이 있듯이 이렇게 방편을 통해서 내가 잘못했던 것을 깊이 참회하고 진심으로 참회해서 앞으로는 이런 잘못을 하지 않겠다라고 마음에 탁 마음 먹고 그러고는 탁 놔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죄의식에서 완전히 노연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제 새롭게 완전히 참회가 됐다 하고 딱 믿어버리고, 저라고 옛날에 잘못한 거 없겠습니까? 저도 옛날에 어릴 때 뭐 이래저래 잘못한 게 있어요. 가끔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옛날에 처음 불교 공부할 때는 그게 저를 되게 괴롭게 만들었어요. 왜? 내가 잘못했으니까. 그게 너무 이렇게 막 괴롭더라고요. 난 이렇게 잘못한 사람이야. 옛날에 그 말씀 드렸죠? 이렇게 막 친구들 옆에서 개구리 배에다가 폭탄 설치해가지고 개구리 막 터뜨리고 그럴 때 옆에서 한편으로는 가슴 아팠지만 그 친구한테 뭐라고 혼낼 용기가 없어서, 자신이 없어서 그 옆에서 같이 이렇게 지켜보면서 같이 웃었던 기억이 나요. 잠자리 목을 이렇게 몇 번 돌리면 죽나 떨어지나 한다고 친구들이 막 몇 바퀴 돌리는데 그 옆에서 그걸 못하게 막지 못하고 같이 있었던 기억도 나고, 솔직히 말하면 저도 어릴 땐 또 깨구리 잡아서 깨구리 앞다리 뒷다리 뜯어가지고 튀겨 먹은 기억도 있고요. 메뚜비 잡아먹은 기억도 많죠. 뭐 또 어릴 때 뭐 싸움은 안 했겠어요.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뭐 싸움도 하고 그랬죠. 그런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전에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제 친구가 너무 그때 배고플 때인데 친구가 슈퍼에 들어갔다 나오면 뭘 가자를 슬쩍 해가지고 나와서 맛있게 먹어요. 그 주식 나쁜 놈 저 이렇게 욕을 하면서도 혼자 있을 때 혼자서 너무 배고파 죽겠는데 친구 맨날 하는 걸 보니까 속을 욕하면서 그날 너무 배고파서 그 쪼그파이가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근데 못 모르고 그 시장통 한가운데 있는 슈퍼 CCTV까지 다 있는 그 슈퍼인 줄도 모르고 못 모르고 그 앞에
들어갈 때부터 얼굴이 사색이 돼가지고 바바바바바바 떨면서 들어가가지고 그 껌 하나 이렇게 주머니에 넣다가 바로 걸려가지고 그때 그분이 경찰을 불러가지고 제가 경찰서 갔다가 아버지를 불러와서 아버지한테 그날 밤에 정말 30개를 뜯어와가지고 이게 호철을 30개를 뜯어와서 30개 다 부러질 때까지 맞으면서 정말 저는 뭐 평생 못 걸을 줄 알았어요. 종아리가 너무 아파, 너무 피가 나가지고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기 아버님이 옛날부터 옛날에 가지고 계셨던 공기총이 있었어요. 옛날에 새도 잡고 그랬거든요. 새 잡는 공기총을 꺼내가지고 이제 막 이걸 막 이렇게 시동을 거시더라고요. 죽었다. 오늘 죽는 날이구나. 너 같은 자식을 키운 내가 살 필요가 없다.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죽겠다. 내가 죽을 테니까 너는 앞으로 열심히 행복하게 잘 살아라. 이런 짓 하고 살지 마라. 너 같은 자식 내가, 아, 그때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런 잘못도 했죠. 그분한테 가서도 그 다시 아버님하고 같이 가가지고 정말 무릎 꿇고 빌고 막 그랬던 기억도 나고요. 어릴 때 뭐 이런저런 잘못 많이 안 했겠습니까? 근데 초기에 불교 공부할 때는 그 잘못을 생각할 때마다 제가 부처님께 되게 죄 지은 것 같아가지고 죄의식이 되게 컸어요. 그래서 나같이 죄진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불법을 공부를 하면서 떳떳하게 공부할 수 있을까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참여기도를 되게 많이 했어요. 그때는 짧게 하고 끝내라 이런 얘기도 누가 안 해줬어요. 그냥 잘못한 건 죽도록 참여해야 되는 줄 알고 그때 정말 그 먼 길을 그 추운 겨울에 그 먼 길을 자전거 타고 달려가가지고 매일같이 하루도 안 빠지고 새벽에 혼자서 진짜 새벽에 절에 가서 예불을 하고 너무너무 막 그냥 기도를 열심히 했었더니 옆에 있는 저 한 선배들이 저를 보고서는 그 이제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냥 어릴 때 이제 뭐 이게 또 얘기하다 보니까 뭐 진짜 자랑 같은데 너무 기도를 많이 하니까 약간 기도에 미친 것 같이 너무 하니까 옆에 스님들한테 아 스님들 좀 보고 좀 배우라고 막 얘가 오히려 더 스님 같다 그래서 그랬던 기억도 나는데 그때는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안 그러면 내가 평생 부처님에게 그 벌을 받아서 신과학계처럼 염라대왕한테 벌을 받아서 죽고 나면 지옥 갈 것 같았어요. 그랬는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인가는 그냥 뭐랄까 이제 흔적이 없달까 그냥 죄의식 같은 게 없어요. 그냥 모르죠. 이제 그때 참여기도 많이 해서 그랬나도 모르겠는데 그냥 아 그건 다 이미 지나간 허상이구나. 나는 이미 참여하는 거야. 마음에서 참여를 하는 것이고 참여를 하고 나면 그 진짜 가벼워질 수밖에 없고 그냥 실제 가벼워져야 돼 하는 게 맞습니다. 왜? 그거는 허상이에요. 이미 지나간 과거가 실질적인 실체적인 죄라면 우리는 전부 다 죄인이에요. 실체적인 죄일 수가 없습니다. 오죽했으면 부처님께서는 뭐 999명을 죽였다는 앙굴리마라를 부처님이 직접 찾아가서 참회시키고 깨달음을 얻게 만들었어요. 죄라는 게 실체가 없습니다. 내가 진심으로 참회한다면 그 자리에서 진심으로 참회할 때 그 자리에서 바로 사라지는 게 죄예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49제를 하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우리가 이렇게 그 이분들과의 인연들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그동안 내가 잘못한 거, 그분에게 미안한 거 이런 것들 이걸 기회로 완전 털어버려서 당신에게도 이게 자꾸 집착을 만들어주지 말자는 겁니다. 집착을 가볍게 털어버리고 이 살아있는 분들과의 인연을 가볍게 정리하고 털어버려서 우리가 서로 앙금진 거 있고 하면 다 내려놓고 또 당신께서도 살아생전에 혹시나 잘못한 게 있거나 하더라도 완전히 내려놓으셔라. 그게 실체가 없다. 비실체에서 실체가 없으니 거기에 얽매여서 괴로워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면 죄의식을 내가 안고 가니까 그 죄의식이 이게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염라대왕이 심판한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죄의식을 안고 가게 되면 이 죄의식 때문에 내 스스로 머릿속에 나는 죄의 과보를 받아야만 해 이런 생각을 쥐고 사니까 그 과보를 받는 환상이 벌어진단 말이죠. 근데 이걸 완전히 내려놓고 참회하고 비우게 되면 그런 일이 없어요. 죄를 지은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법문을 해줌으로써 살아있을 때 그 모든 인연들이 완전히 비실체성이다. 실체가 아니다. 진실이 아니니까 가볍게 털어버리고 모든 죄업이나 앙금이나 원한이나 이 모든 것들을 완전히 비우시고 그리고 가볍게 가서 완전한 대자유를 누리십시오 하는 게 이제 극락왕생의 의미예요. 그래서
영가님의 본래의 마음은 본래 부처이기 때문에, 본래 부처이니, 본래 부처를 한 번도 놓친 적이 없으니, 그 본래 부처를 획득하면 됩니다. 근데 그 본래 부처를 왜 못 가지느냐? 내가 스스로 중생인 줄 알고, 죄의식에 시달리는 줄 알고, 살았을 때 모든 내가 잘못한 거, 이런 것들이 실체인 줄 아니까, 거기 스스로 얽매여서 자유롭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영가님만이 그런 게 아니고, 우리도 똑같습니다. 내 생각으로 자기 스스로를 구속하고 괴롭히고, 난 이런 사람이고 나는 저런 사람이 하고, 그런 스스로 만들어낸 마음 때문에 지금 이렇게 완전한 부처님들이, 정말 완전한 부처님들이, 여러분들은 지금 이대로 하나도 바꾸지 않고 100% 완전한 부처님입니다. 진짜로. 근데 내 생각이 자꾸 기어이, 그러니까 이게 참 웃긴 게요, 보통은 그렇잖아요. 일반 세상에서는 죽도록 열심히 했는데 스승이 제자한테, 넌 아직 안 됐어, 부족한 줄 알아, 넌 아직 안 됐어, 더 해. 저는 됐습니다. 안 됐다니까. 다시 가. 빠꾸빠꾸 시킨단 말이죠. 불교는 거꾸로입니다. 이미 부처다. 이미 완성되어 있다. 아무리 얘기해도 끝끝내 그렇다라고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부처님 가르침으로서, 교리로서 왜 완성되어 있는지, 왜 내가 본래 부처인지, 하나의 허망한 생각이 나를 괴롭은 중생이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게 왜 그런지, 그래서 내 생각의 허물을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어떻게 나를 어리석은 중생으로, 괴로운 중생으로 스스로 창조해내고 있었는지를 알려줌으로써, 내 스스로 만들어낸 그 스스로 만든 괴로움, 그 이전에 아무 일 없는 완전한 자유의 본래 부처가 언제나 이렇게 삶을 살고 있다는 진실을 알려주는 것이죠. 아, 참, 그, 여러분에게 완전히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이 마음 공부를 정말 하면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의 마음 자세에 따라 달라요. 이게 마음 공부라고 하는 이유가, 내가 마음이 간절한 자세, 내가 진짜 간절하게 공부를 하겠다, 이게 이제 이거예요. 그, 여기서도 보면은 뭐 대전에서, 대구에서 뭐 막 각지에서 이렇게 막 법문들을 오잖아요. 근데 자주 올 수 없으니까 뭐 한 달에 한 번 오고 두 달에 한 번 오시잖아요, 그분들이. 근데 그분들이 한 달, 두 달에 한 번 와서 법문 들으면, 일요법회 와서 법문을 들으면 간절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어마어마하게 간절하게 듣겠죠. 한 자라도 안 놓치려고 막 온 신경을 동원해서 이걸 하나도 놓치지 않겠다 하고 들으려고 막 애쓰며 듣겠죠, 그죠?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들으면 그 사람에게는, 그분은 한 번만 와서 법문 들어도 다섯 번, 열 번 법문 듣는 것과 어찌 보면 똑같은 깨달음과 지혜가 생겨난다니까요. 뭐 맨날 들을 수 있고, 맨날 뭐 그러니까 또 얘기 비슷한 얘기고, 그냥 그렇지 이렇게 들으면, 맨날 들어도 이게 큰 감흥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마음 공부라고 합니다. 간절하게 내가 진짜 여기서 내가, 이게 저에게 달린 일이 아니고 여러분에게 달린 일입니다. 이 마음 공부는요. 아, 심지어는 그런 것도 있어요. 옛날에 스님들 얘기 보면요, 스승이 경전 강의를 하는데 그 스승은 제대로 깨닫지 못한 스승인데 그 제자가 깨닫는 일도 있어요. 스승의 법문을 듣고. 즉, 내 마음 자세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이 부처님 가르침은 이미 나와 있으니까. 내가 간절하게 들으면요, 괴로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진짜. 가벼워질 수 있어요. 너무나도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잔해증이라고 해서 자기 내면에서는 아주 무한히 가벼워질 수 있어요. 겉으로 봤을 땐, 뭐 남들이 봤을 땐 잘 몰라도 자기 내면이, 야, 정말 이렇게 가볍게 살 수 있구나. 아무 일이 없구나, 진짜. 뭔 일이 생겨도 상관없다. 뭐 더 이상 추구할 게 없구나. 어디 갈 게 없구나. 지금 이대로 너무나도 눈부신 하루구나. 지금 이대로 괜찮구나. 내가 이렇게 지금 이대로 괜찮은 사람이었구나. 어디 뭐 추구할 바가 없어요. 뭐 돼도 좋고 안 돼도 좋고 지금 이대로 그냥 눈부신 하루하루가 이어지고 있구나. 그러면서도 내가 하는 건 다 해요. 또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돈도 벌고, 자식과 이야기도 나누고, 권유도 하고, 잘못한 거 혼내기도 하고, 할 거 다 합니다. 그런데 과도한 집착이 없으니까 주변 사람들이 부담 느끼질 않아요. 자식들과 막 깊은 응어리 이런 것들이 빨리빨리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삶에서의 문제들이 많이 해결이 되고, 자기 내면에선 그래요, 어쨌든. 그래서 이게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게, 간절한 마음만 갖고 법문을 들으면, 정말 현실이 바뀌어요. 정말 바뀝니다. 저한테 와서 얘기하는 분들이 오죽 많겠어요? 근데 그런 얘기들을, 가끔 한 번씩은 제가 해드리는데, 저도 참 신기할 정도예요. 그분들이 와서 이렇게 저한테 막 얘기를 하시는 걸 들으면, 이야, 정말 너무 다행이다. 너무 다행스럽다. 그렇게 막 죽을 것 같이 괴로워하던 분이 완전히 막 너무너무 자유롭고 너무너무 행복하다. 뭐 그냥 뭐 진짜 일이 없구나. 진짜 스님 한 말 솔직히 반신반의 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어떻게 부처님 말씀이 진짜 그럴 수 있을까? 그 2500년에 부처님이나 그러는 것이고, 지금에 와서 지금 부처님 가르침이 진짜 나에게 현실이 되리라는 건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그냥 딱 그 생각밖에 안 들었대요. 정말 내 괴로움이 딱 해결되고 나니까, 야, 진짜네, 진짜네. 이거 진짜 맞네. 거짓말이 아니었네. 정말 진짜였네. 부처님 가르침이 이게 거짓이 아니었구나. 이게 진짜였구나. 그렇게 막 그냥 내 찬탄이 나오더랍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본인이 간절하면 가능해져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간절할까요? 괴로운 사람이 간절해요. 많이 괴로운 사람일수록 많이 간절해요. 그래서 괴로운 거는 보배스러운 일입니다. 근데 괴롭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괴롭지 않아도 내가 이 법을 확인하겠다. 어차피 우리는 다 늙고 병들고 죽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늙고 병들고 죽기 전에 내가 이 생사해탈하는 공부를 내가 해야 되겠다. 이 발심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발심을 간절히 하면 지혜가 생겨나고 방편의 지혜, 방편도 생겨나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일체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는 방편이 있었을 때. 그래서 이 방편력이 화엄경에서도 뭐 십바라밀 같은 거 얘기를 하면 그 육바라밀 플러스 뭐 방편 원력지라고 일곱 번째 바라밀이 방편 바라밀입니다. 그래서 보살이 중생을 구제하는 데는 방편 바라밀이 꼭 필요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 보살의 바라밀, 방편 바라밀이 중요한 이유는 아무리 지혜가 있어도 방편이 없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럼 본인 지혜는 있는데 방편이 없으니까 중생들에게 이렇게 그 눈높이에 맞춰서 설법할 수 있는 또 그걸 또 잘 못하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러니까 사람들은 오히려 그런 분들의 지혜를 모르니까 자신의 눈높이에 맞추지 못하니까 그분들은 되게 무시하기도 해요. 근데 우리 뭐 불교에서 어찌 보면 조금 뒷방 어르신처럼 계시는 남들이 무시하는 스님들 중에도 정말 지혜가 훌륭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다만 당신이 이제 뭐 쉽게 말해서 학문적으로 배운 게 별로 없고 이렇게 방편력이 조금 없으시니까 맨날 같은 얘기만 하니까 사람들이 못 알아봐서 그렇지. 그 안목을 갖춘 사람은 그런 분들을 알아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방편 바람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제 여기까지 네 번째 이타적인 원이에요. 이타적인 일체 중생을 구제하는 그런 원이고, 그 다음부터가 이제 자기 스스로 구제하는 그런 원입니다. 그래서 나무대비관세음 원화속승 반야선, 속히 반야의 배를 타게 해 주십시오, 이 말이에요. 왜 반야의 배를 타느냐? 우리가 중생들이 괴로움의 바다를 허덕이고 있어요. 근데 이 괴로움의 바다를 방편이라는 뗏목을 타고 건너가야, 괴로움의 바다를 건너가야 저 파라미타, 저 깨달음의 언덕에 피 안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천도제를 할 때 보면 이 우리가 막제 때 저 위에다가 우리가 배를 하나 이렇게 걸어 놓잖아요. 그게 배가 고해 바다를 건너는 배, 이름이 반야용선입니다. 반야용선 맨 앞에 일로왕 보살님이 딱 서 계세요. 그래서 일로왕 길을 인도하는, 극락세계로 길을 인도하는 이 배를 이끌고 가는 보살님.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저 봉성대로 갈 때 법성계 하고 나서 일로왕 보살 하면서 가는 게 일로왕 보살님처럼 스님이 일로왕 보신을 대신해서 상징적으로 이렇게 일로왕 보살을 부르면서 간다. 그래서 영가님을 극락세계로 이끈다는 이런 상징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괴로움의 바다를 반야용선을 타고 부처님의 법을 얻어서 대승, 소승, 또 뭐 속문승, 보살승, 영각승 다양한 법문을 통해서 이 배를 타고 뗏목을 타고 고해 바다를 건너간다. 이제 이런 구조인데, 그럼 어떻게 하면 고해 바다를 건너느냐? 저 피안의 언덕이 어디냐?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무엇이 차안이고 무엇이 피안이냐? 이 중생심의 세계 차안이 분별 망상하는 내 생각이 이 중생심이고요. 저
반야용선이 법문이고 법문이 바로 반야용선이고요. 반야지혜가 무분별지를 반야지라 그래요. 반야지가 무분별지. 근데 중생은 무분별지가 없고 분별지를 가지고 산단 말이에요. 분별지는 뭐냐면 모든 걸 분별하는 눈이에요. 크다 작다 맞다 틀리다 옳다 그러다 잘났다 못났다 너다 나다 분별하는 눈. 그게 분별지고 분별지가 바로 무명 어리석음입니다. 근원적인 지혜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부처님의 근원적인 지혜는 무분별지다. 그게 바로 반야지고, 그래서 무분별지를 획득하는 게 바로 반야용선을 탄 겁니다. 즉 여러분들이 법회 나와서 계속 무분별지에 대한 법문을 듣는 거, 그게 반야선을 탄 거예요. 즉 우리는 이미 반야용선을 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반야용선을 타서 이 법문을 들음으로써, 무분별지의 법문을 들음으로써 계속 지금 고해바다를 건너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중에도 이 법문을 듣고 고해바다, 너무나도 큰 고해바다를 많이 헤쳐나간 분들도 당연히 많이 계시겠죠. 너무너무 당면한 괴로움들을 많이 해결한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절에 와서 참 행복해졌다, 편해졌다, 이런 분들 많이 계실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하면 반야선을 타느냐, 분별이 아닌 무분별지의 법문, 중도의 법문, 불이 중도의 법문을 많이 듣는 것, 그게 이제 반야용선을 탄 겁니다. 그러면 이제 빠르든 늦든 저 피 안에 도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반야용선을 타는 건 이 마음 공부를 해서 발심해서 공부를 반드시 끝까지 해내고 말겠다 하는 발심이 반야용선을 타는 것이고요. 그 반야용선을 타고 나서 뭘 하냐면, 나무대비관세음 원하 조득월고해, 원컨대 내가 고해바다를 뛰어넘기를, 속히 뛰어넘기를 발언합니다. 즉 이 반야용선을 타고 이 고해바다를 뛰어넘는 거죠. 이 고해바다가 저 밑에 바다가 있어서 이 고해바다를 뛰어넘는 게 아니고, 이 머릿속에 고해, 머릿속에 분별이 만들어낸 고해, 그 바다를 뛰어넘는 거니까 사실은 여기서 여기로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내가 본래 첫 번째 자리에서 이 부처의 마음이 있는데, 이걸 이 첫 번째 자리에 부처님 마음을 놓치고 계속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떨어진 분별의 마음, 그래서 이 열애심, 진여심이라고 하는, 진여심이 없는 게 아니고 이 소리를 딱 들을 때 우리는 진여심이 먼저 이걸 딱 들어요. 이 진여심은 여러분이나 저나 모든 사람이 다 똑같아요. 첫 번째 자리에서 이 소리를 듣자마자 바로 어떤 소리가 들린다라고 아는 그 자리가 바로 진여심이에요. 전부터 진여심을 이렇게 공유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 자리에 딱 떨어져서 바로 해석하는 거죠. 야, 이 무능력한 녀석아 하고 욕을 얻어먹으면 무능력한 녀석아를 해석하기 이전에 그 소리를 듣는 놈이 있잖아요. 듣는 놈. 예를 들어 여러분이 인생이 괴롭기도 하고 즐겁기도 합니다. 이 괴로움을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즐거움을 더 많이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얘기하잖아요. 많은 분들이 와서 백이면백 전부 다 저한테 뭔 얘기를 하느냐. 이게 괴롭습니다. 저게 괴롭습니다. 이걸로 괴롭습니다. 저걸로 괴롭습니다.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 괴로운 건 내용물이고 왔다 가는 거고, 괴로운 게 문제가 아니고 괴로워하는 그 놈이 누구냐, 괴로움을 괴롭다라고 아는 놈은 도대체 누구냐, 즐겁다고 아는 놈도 있고 괴롭다고 아는 놈도 있잖아요. 즉 괴로움이라는 게 내 인생에 왔다가 가요. 즐거움이라는 게 내 인생에 왔다가 갑니다.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왔다가 가고 너무 즐거운 행복도 왔다가 가는데, 이 왔다가 가는데 늘 그 자리에서 이걸 즐거움도 경험하고 괴로움도 경험하고 그 모든 걸 여기서 그냥 늘 보는 놈이 있잖아요. 늘 그거를 아는 놈이 있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이렇게 겉에 드러난 왔다 가는 것들, 즐거움도 왔다 가고 괴로움도 왔다 가는 거, 왔다 가는 그거에 목매가지고 이걸 없애달라느냐, 이걸 없애달라는 게 아니고 이거 왔다 가는 건 인연 따라 왔기 때문에 인연이 닿으면 자연스럽게 가는 거라 이건 신경 쓸 필요 없다. 여기에 힘을 실어주니까 이게 실제인 줄 알고 여기에 내가 사로잡혀서 괴로울 뿐이니까 이 왔다 가는 것들은 내버려 두고 이 자리, 본래 자리, 첫 번째 자리, 이 자리가 진짜 참나구나, 이게 진정한 나의 본성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면 무엇이 왔다 가든 상관이 없어요. 왜? 왔다 가는 게 내가 아니고 이게 나니까. 이 바탕, 배경, 진정한 나는 늘 그 자리에 변함없이 늘 이렇게 있으니까 괴로움과 즐거움 그 내용물에 사로잡힐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래서 그 본바탕, 본래 자리, 본래 모습, 그것을 부처님 끊임없이 설명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왔다 가는 건 전부 다 재행무상이고 재범무하다, 무상하고 무항한데 거기 집착할 필요 뭐 있냐, 그게 진짜 너가 아니다, 무하다, 왔다 갈 뿐이다, 비실실성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가본문 좀 이따 전도자를 하겠지만 관음시식이라는 영가본문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딱 지금 얘기한 이 얘기를 합니다. 영가님에게 영가님 몸뚱이는 왔다 갔지만 이 몸뚱이가 영가님의 본래가 진짜 영가님이 아닙니다. 몸은 죽었지만 영가님은 죽지 않았습니다. 지금 영가님이 와서 지금 이 법문을 듣고 있는 그놈이 누굽니까? 몸뚱아리가 죽었으니까 영가님이 몸이 사라졌으니까 영가님도 사라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와서 이렇게 법문 듣는 그놈이 누굽니까? 몸은 왔다 가는 것 뿐이니 그 왔다 가는 건 내가 아닙니다. 즉 영가님의 진실은 참된 참나는 몸이 아니다. 생각 느낀 감정도 아니다. 진짜 나는 죽어도 죽는 바가 없고 살아도 사는 바가 없으니 불생불멸이다. 그래서 당신은 돌아가신 게 아닙니다. 겉모양만 죽은 것처럼 보일 뿐이지 그건 왔다 가는 거니까 그거 죽은 건 아무 상관없다. 본성을 깨닫고 나면 그 자리는 죽어도 죽을 수가 없어요. 언제나 하나로 같이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우리 어머니, 아버지, 내가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셨다. 돌아가셨지만 돌아가실 수가 없어요. 나로서 언제나 하나로 같이 있어요. 왜? 본래가 우리는 둘로 나뉠 수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둘로 나눠놓으니까 저분은 돌아가셨고 나는 여기 있고 이런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를 들려줌으로써 지혜를 바로 깨닫게 나면 아 죽은 바가 없구나, 불생불멸이구나, 무생법인이구나 하는 사실을 체득한다는 것이죠.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